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담아입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다육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었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고 기특해서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제가 야생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있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이 아이는 첼로입니다. 헤오른 다이 헤오른 다이에서 데려왔던 첼로가 이렇게 건강하게 피고 있고요. 샤넬 핑크. 색감 정말 죽여줍니다. 너무 예쁘죠? 샤넬 핑크이고요. 요거는 에보니 금이에요. 에보니 금색이 조금 나타나기는 하죠. 그냥 보면 금 같지가 않은데, 에보니 금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왠지 금색을 띠고 있는 듯한. 이런 아이들 진짜. 이 아이는 뭘까요? 이 아이가 여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에보니크. 지금 퍼플 샴페인 얼굴이 3두짜리. 이것도 이제 점점 예쁘게 물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거는 샤르몬. 이거는 샤르몬입니다. 어째 입장에 무늬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얼굴을 한번 가운데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샤르몬. 이거는 체리루즈. 이제 이것도 이제 아직 체리루즈도 이렇게 예쁘고요. 이 아이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름이 없어서 저한테 올때 이름을 잘 모르는 아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요거 원종 마리아. 이것도 원종 마리아. 요거는 멀로,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론데 이제 어떻게 색이 물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아이도 얼굴이 굉장히 좀큰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 이 아이는 지금 대화실이라는 아이인데 이게 겨울에 조금 이 아이가 잘살수 있을까? 좀 왠지 모르게 굉장히 현차났는데 여기 거리대에 내놨더니 이렇게 아이가 아주 짱짱하답니다. 입장도 그렇고 굉장히 예쁘게 요 새끼들도 여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얘도 이름을 모르는 이것도 이름을 모르는 아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거는 라일락. 라일락도 이렇게 예쁘게. 이 아이는 여름에도 이렇게 붉은빛을 띠고 있는 게참 매력이 있습니다. 라일라 한두짜리, 하나짜리. 외두, 외두라고 하죠? 외두 라일락입니다. 이거는 지금 카시오 적금인데, 이 아이 이제, 예쁘게 물드는 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물들어가면.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저한테 와서 아직 물들어가는 모습을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어떻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궁금하답니다. 정말 카시오 제품이고요. 이 아이 아시나요? 이 아이도 이름을 모르는 SP인데
이 아이가 겨우 내내 실내에 있을 때 치마를 길게 치마를 입었던 아이, 이 아이를 적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돼 했던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짱짱하게 얼굴을 만들어 줬어요. 지금 요 치마 입은 모습 그 전에 요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 치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냥 놔뒀어요. 제가 적심하지 않고 커팅을 할까 말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아이가 그냥 놔뒀어요. 그냥 놔뒀더니 여기서 달가지고 해서 이렇게 얼굴이 예쁘게 되었답니다. 정말 예쁘죠? 이 아이 혹시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아이 이름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이름도 좀 알고 싶어요. 요거는 원종 에브니입니다. 아주 야무지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입장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하나하나 입장이 얼마나 짱짱한지 정말 너무 예뻐요. 요거 라탐입니다. 아, 라탐도 한동안 이 아이가 조금 현찮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거리대에 내놨더니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아주 짱짱하게 아주 야무지게 잘 크고 있네요. 얼굴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펑퍼짐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얼굴을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지금 이름을 모르겠는데 요게 백봉인 듯 근데 백봉인 듯 아닌 듯 어떻게 보면 백봉인데 백봉이 아닌 것도 같고 요 아이는 이름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색깔도 살구색?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은은하니. 그리고 요거 리틀 장미 요거 토동 사장님이 이렇게 예쁘게 심어서 줬는데 요 아이도 아주 진짜 너무나도 귀엽게 예쁜 것 같아요.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있답니다. 요거 리틀 장미. 요거 지금 마디바예요. 겨울에 요 아이 제가 실내에서 키우면서 그 보온을 해준다고 그 덮개를 덮어주었다가 다시 씌워줬다가 하는 과정에서 얘가 몇 번 쏟아졌어요. 그래서 몸살을 심하게 앓아서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얘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여기다 내놨더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네요. 진짜 마디바. 요 아이도 진짜 싱뚱방뚱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얼굴을 모르는 아이. 이 아이는 제가 그 버려진 흙 속에서 도동 사장님이 버리는 그 흙 속에서 요 아이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심어봤어요. 살면 살고 말면 말고 그랬더니 요렇게 이쁘게 커졌네요. 제 정성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데려다가 애지중지 한번 키워봤더니 이렇게 야무지게 아주 예쁘게 이 아이는 또 어떤 모습이 될지 또 가을에 물 들어가는 모습을 또 어떻게 보여줄지 궁금하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이름 얘도 이렇게 예쁘게 아주 얘도 얘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주 어쩜 이렇게 짱짱하게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게 목대 한번 보세요. 아주 이렇게 야무지게 달궈지고 있네요. 이것도 미인인데 얘가 성미인인지 성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빵빵하게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언제 어쩜 이렇게 탱글탱글한지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예쁘죠? 요 아이도 살사베르테라는 아이인데 진짜 얘는 그냥 색깔이 항상 여름이나
언제나 이렇게 한결같이 색이 이렇게 있네요. 원래 이런 아이일까요? 또 이렇게.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멀로라고는 되어 있는데 멀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다육이들 정말 기특하죠? 그 무더운 여름과 비오는 여름을 잘 견뎌내고 이렇게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제 가을을 또 맞이하면서 예쁘게 물들어갈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